취하신 거 맞죠? 왜요? 뼈를 잠깐, 들고 계셔서? 언제죠? 네. 저만 기억하죠? 아니, 언제? 있어! 진짜? 성재 예체! 안녕하세요. 어, 이거 왜 돌려져 있지? 배선재. 다 배를 붙이는 거예요? 여러분, 페리스코프 시절에 함께했던 김선재가 배텐이 돌아왔습니다. 김선재 아나운서가 입사한 게 2014년이에요. 네. 도전 천곡이 폐지되지 않았더라면 노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었을 텐데. 그렇죠. 좀 아쉽죠. 네. 뭐 한 번쯤 나가보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네. 워낙에 없더라고요. 그거 좀 아쉽네요. 네. 저도 나갔던 프로네요. 아, 진짜요? 저처럼 노래방을 극혐하는 222번 하루 매일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항상 같은 자리 앉아있는 그녀를 보고 내 하지만 도도해 보여 어떤 말도 붙일 자신이 없어 한번 기억나요. 같이 가셨잖아요. 어디요? 그 품맥골 회식 때 노래방 품맥골 회식 때? 노래방 가서 노래는 안 했는데 갔잖아요. 노래방. 그런 적 있었나요? 있었어요. 근데 그때 술을 취하신 거 맞죠? 왜요? 아니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나죠? 네. 저만 기억나는 것 같은데 취하신 네. 것 같았어요. 왜죠? 왜냐면은 끝나고 돌아가는데 네. 손에 닭뼈를 들고 계신 거 닭뼈를 잠깐, 들고 계셔서 언제죠? 네. 그 품맥골 회식 때 있었어요. 네. 저만 기억하죠? 전혀 기억이 없는데. 네. 닭뼈가 손에 있었어요. 아, 그거 뭔가 이게 그 설정이나 뭐 그런 걸로 이제 들고 네.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. 테드냐의 기념품이냐고. 아, 수분이야. 예. 아, 그렇군요. 아니, 언제? 있어, 진짜. 품맥골 회식 때? 품맥골 회식 때. 어, 언제 한 적 있지? 2차에, 2차인가 3차를 맥주 마시러 갔었잖아요. 들을게요. 아, 결국 이 방송에서 남은 건, 배성재의 네. 닭뼈. 그거 팩트체크 다시 한번 해보자. 진짜로 제가 장지연 해설위원이 있었어요. 그날 노래방에. 아, 그건 있을 수 있어요. 네, 그래서. 근데 제가 그걸 따라갔다고요? 그분한테 제가 여쭤. 전 절대 노래방에 아니요, 가지 않는데? 100% 있었어요. 어딘지 제가 노래방 주소도 말씀드렸어요. 목동입니다, 참고로. 네, 지하에 있는 겁니까? 네, 지하에 있는. 아, 저 거기 안 가는데. 아, 지하가 아니었나? 하여튼 목동이었어요, 네. 그래요. 네. 아, 지금 기혜성재라고 계속 보고 있고요. 닭발든 남자. 네. 닭차장이라고 하신 분 있고. 마, 서울대 무시하나! 계속 보고 있고.